환상이 바뀝니까? 여성 사람들이 많이 수술해서 바꾼다고 하면. 근데 이제 다 바뀐다 해도 거짓말이고, 안 바뀐다 해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답이 없는 겁니까? 아, 답이 없는 건 아니지. 제대로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고, 제대로 못하면 운명에 더 덤탱이 쓰는 거고. 그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님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가 공부를 못해. 학원 가면 공부 잘한대. 그 돈들이가 학원 보냈어. 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약은? 약사. 진료는? 약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굴 견적을 내가지고, 이건 성형과 병원한테, 의사한테 가서 견적 낼 일이 아니고, 관상가한테 가서 얼굴을 딱 들이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깨고 나서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전혀 관상을 잘 안 봅니다. 전문가로 볼 때는. 할 수 있지, 업으로는 보지만, 일어난 상태 그대로 봐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위장 전술로 살다가, 속을 다 보인다는 게 두렵거든. 근데 관상은 새벽에 눈 뜨고 나서 한 시간 안에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그런데 또 정확하게 보려면 3일을 동거시 하면서 봐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아, 사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부분별로 이제 그 관상에서도 많은 이제 학파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큰 종류의 학파들이 있는데 어느 부위의 점이냐, 그게 또 이제 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사막이냐, 색깔이 진하냐, 연하냐,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실제로 그게 이제 없애주면 좋은데 팔자에 또 사주를 보면 그때 대운이 좋아지고 세운이 좋아지면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게 없어지는데 안 좋을 땐 희한한 데 가고 한 개 더 붙어. 내가 저도 이거 갈았다 아닙니까? 이거, 이 금버섯 피는 이거를 저도 이거, 갈았는데 병원에 가서 이 말을 들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뭐 바르락 하대요. 말을 들으면 바로 안 들었어. 더 커지대. 그럼 올겨울이나 어디 뭐 여유가 되면 이거 쫙 털을 좀 깎고 올수리 한번 들어가려고 뭐 빼빠로 갈고 이런 것도 있다면서. 필딩인가 뭐 하여튼 뭐 스케일링을 해줘요. 치과에 가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점이 있어서 이로운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선생님 이제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이 공부를 우리가 해보면 상대적이라서 누구한테 이롭다면 누구한테는 꼭 해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제가 지금 결혼하기 전에 그 관상법을 배웠을 때는 그런 여자를 피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짝지를 그런 여자를 시키지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제 아버님 때 공부하는 분들 환경 속에 커서 어릴 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게 관상이거든요. 그 학교 가서 그런 관상의 여학생하고 짝지 시키주면 선생님 바꿔주세요 하고 내 깡을 지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여자를 진짜 뽕띠라. 단순한 예로 여자의 어느 부분이 얼굴에서 이야기인데 어느 부분이라면 또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얼굴에 있는 점의 위치로 여러분들이 가려진 데 점이 어디 있다를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한 1, 2cm 차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관상법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아요. 얼굴 보고 말이죠. 그 어디 몇 cm 어디에 좌표 어디에 점이 요만한 게 있네.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죠? 또 엉덩이만 있나 그게 앞쪽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관상법이 얼굴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여자 얼굴 어느 부위에 점이 있으면 남자가 샷다맨이 됩니다. 대부분 80% 정확합니다. 그 여자는 인생에서 남자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많은 노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를 리더, 경제적인 리더가 되죠. 남자가 해줄 일이라고는 아침에 가서 샷다 올려주고 용돈 2만원 주면 너가 미끼 5천원치 사고 도시락 한 개 사가 어렵게 와서 낚시하다가 뭐 해 떨어지면 와가지고 또 다 가나 샷다 내놔주고 이게 잘못돼. 지금 생각해보니 그 편한 걸 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되면 그 내 철학에서 내가 안 했는데 이게 좋다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더라.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없애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 점은 이게 다르단 말이다. 다르다. 제 지금 같아서는 그 점이 있다면 한 두 개 더 찍어주고 싶어.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선생님 이렇게 딱 보면 머리를 싹 올리셔서 얼굴이 시원하게 보이게 했고 얼굴이 지금 모양이 샤워 후에 바로 스킨을 바른 깨끗한 모양입니다. 24시간 그렇게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지만 바깥에 나올 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기본 근데 폼 잡는다고 머리 쫙 이래가지고 좀 내리고 이래가 이쪽에 좀 이 반짝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시원하게 반짝이는 게 아니고 개그름이 번질거리고 이러면 운명이 긍정적으로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청결하고 있는 데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도 좋을 게 많은데 있는 거 놔두고 엉뚱한 찾는다는 거지. 보통 학교를 가면 교과서를 다 주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는 전혀 안 보고 하여튼 특별한 참고서를 사달라고 해요. 시중에 명령서들 많이 나와있죠.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매로 동영상, 책, 비법, 비결 이런 거를 사로댕기는 걸 10년을 사로댕기는데 저희 집에 가보면 책은 진짜 옛날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책 사놓고 죽어버려. 힘이 다 빠져가. 비법 찾다가.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데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관상에도 보면 지금 고님같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대저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만 가라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 것도 사실은 관상학적인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콘택트를 렌즈를 낀다, 안경을 낀다 자체가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이거 빨리 극복하면 좋아요. 저 가면 빼가지고 막아준다며. 그리고 뭐 정 안 되는 사람은 영락공원 앞에 좀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 이러면 안 되겠지. 겨울에 같으면은 잘 보존되어 있는 거 바꿔가. 왜? 이렇게 끼고 있는 게 관상학적으로 안 좋는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급해서 물이 지금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된다든지 달리기를 해야 된다든지 급하게 애들 빠져나가야 된다 할 때 안경이 떨어진 거 나면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황한 놈이 좋은 일 만나기는 어렵겠죠. 환상이 될 거 있나?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처음처럼 얘가 어디 가도 걸리게 망했다. 막 지 딸은 폼을 잡았는데 막 야시빵구 같이 해가지고 휘날리고 댕기다가 어디가 딱 걸린데 딱 잘 찢어지겠죠. 그럼 신경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 신경이 나대. 평소 사람 또 맞히고. 그리고 이게 한 박자가 끝나면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도 기본은 있는 걸 잘 정리하는 거, 그죠? 있는 걸 잘 쓰는 거. 그래서 전문적인 거는, 전문적인 우리 파트에서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만을 드려야 되는 게 안타깝지만, 어떠한 관상학적인 이론이 있거나 명리학적인 이론이 있을 때, 한 번만 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지 공부하면서 이놈들을 또 음양으로도 나누어 봤다, 그죠? 제 앞에 나온 놈이 양이겠다, 음이겠다? 그 쉽게 가르쳐 줄 것 같지, 내가? 안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여튼, 음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오행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알고, 오늘 육신 들어갈 때 맞습니까?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까? 우리 수업이 3강 남았고 책은 몇 페이지 남았습니까? 불호는 수업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응? 여러분 불호 이거 수업 이거 수업하려면 이게 1년치입니다 이건 수업이 안 돼. 불호기 원래 이게 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앞에 거는 이제 육친을 해차리면 거의 다 왔네 그죠? 뭐 일단 자 부록 다 읽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노? 읽어보셨어요? 이 부록을 읽어보셨으면 뭐 질문도 좀 읽고 이래야 되는데, 야. 부록을 잘 활용하시고, 참 어제 그
선배님이 뭐 자료 주고 가신 거 못 예, 못 갖고 오셨죠. 예, 다음 주. 예. 여러분 그 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그 우리 곽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분 스님께서 요번에 그 일본에 절이 있어가지고 본인 절이 4월 초판 행사대에 가시면서 여러분 못 본다고 이 선배로서 또 자료를 탁 프린트를 칼라로 해가 비닐 코팅을 입혀가지고 막 이래가 어제 갖다 주고 가셨는데 이 인연이 덜 되는가 직접 와서 주시라고 그런가 못 갖고 왔다. 자 여러분들 이게 부록이 요번에 이제 처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부록을 잘 보시면 선생님 보통 평소에 어떤 마인드로 저 사람은 이 공부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접근법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코드에 맞는 공부의 방법도 찾기 쉽고 자 이제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이란 말은 육신 뜻이 뭡니까? 영리 공부를 오래 좀 하세요. 육신 뜻이 뭡니까? 육신은 모른다. 육신은 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 예습 잘 해오셨잖아요. 육신이 뭔 것 같습니까? 아, 겁난다. 너 겁나서 못 물어보고 있다. 육신이 뭔 것 같아? 육신이 뭡니까? 딱. 시간을 내한테 묻고 있어요. 계속. 육신이 뭔 것 같아요? 예? 아, 혈육으로 관계된. 굳이 세종대왕님이 해놓은 말을 한문으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혈육할 때 이렇게 쓰지, 그지? 침착할 때 이거 씁니까, 안 씁니까? 그래,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천간에 12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10개, 지지에 12개, 자축, 이렇게 오는 것들이, 사주명판을 만들면, 사주 구성이 기둥이 4개고 글자 8개로 구성이 될 때,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순서가 좀 바뀝니다만은 용문의 연, 월, 일, 시가 자리하죠. 여러분들이 연, 월, 일, 시 이렇게 자리해도 아무도 안 물합니다. 서양과 동양이 표기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1964년 3월 29일, 내 생일이라고 적는 거 아닙니다. 생일이라고 적는 거 아니라고. 이게 음력이에요. 내 생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적잖아. 그런데 또 양놈들은 여기 적는 방법이 64년이 뭔지 안 오더라고. 그래. 이게 연월일시로 하든 이게 연월일시로 하든 관계없이 본인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이렇게 연월일시 예를 들어서 올해가 몇 년도지요? 세월을 없애고 싶어. 하여튼 2009년이다 하면 2009년을 우리가 60간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기추. 그래서 이제 올해 태어났던 69년, 2009년 이 자체가 그냥 기축하고 똑같다는 말이다. 이 꼬로, 이거하고 쌤쌤이다. 이 암호를, 2009라는 암호를 풀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월도 있을 끼고, 일도 있을 끼고, 시도 있는데, 이 중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줄을 세우려면 기준. 이 기준이 1의 위에 있는 거, 이게 천간이고, 지지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 월, 일. 일, 위에 있는 거니까 일간이 된다, 그죠? 일간이 주인공이 됩니다, 일단은. 사주의 주인공이란 말 아닙니다. 그냥 기준점이 돼요.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고, 옆에 을도 있고, 경도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병도 있고, 이러면, 왜 나를 기준으로 나를 나무라고 봤으면, 나무 맞죠? 요것도 나무고, 요거는 쇠고, 이거는 불이다 할 때, 그냥 요놈을 쇠, 불, 나무, 뭐, 이래도 되는데, 이래 하면 재미가 없거든. 뭔가 상징성으로 안 하다. 사주를 보고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주변 인간 관계를 해석하는 도구로 쓰기에 좋은 게 뭘까 해서 만들어 낸 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만 다른 거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주는 그냥 8개만 잘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인간사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내는데 좋은 마땅한 도구가 없겠나 해서 생각해 놓은 게 육신입니다. 뭐 이 법칙이랄 것도 없어.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배운 말이 있단 말이야. 내가 남으면
내가 남으면 물은 뭐가 된다 내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엄마가 되더라. 엄마가 되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나무는 물, 공기, 뭐 땅, 햇빛 다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유난히 물을 엄마라 했을까? 엄마라 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만 나오면 어려워지네. 전 땅을 보시네. 그 전까지 반은 내 얼굴을 봐. 이러다가 내가 왜 그럴까? 이 순간으로 사인이라 이러게. 제가 책에다 그걸 적어놨을 것 같아요. 이유를. 안 적어놨겠죠? 그걸 볼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1번. 감독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야구시합을 하는데 지금 전마저거 내보냈는데 저거 좀 어리버리해. 대타를 내보내야 되겠어. 대타를 내보내려고 선수들을 딱 봤는데 내하고 눈 맞는 사람을 쓸까? 고개 숙인 놈을 쓸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숙이다 보면 이 성공하게 나오는 건데 숙이고 움츠려들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자신감이 없는 수재보다 요즘에는 나부대고 고개 쳐들고 들이대는 둔재가 성공한다. 성공한다. 들이대는 놈한테 뭐 하나 더 준다. 옛날에 울면 저 준다는데 요즘 엄마들이 뭐 젖도 안 먹이잖아. 그러니까 들이대야 돼, 막. 엄마가 어디 지금 마실 나가야 되는데, 동창회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놈은 우유 한 잔 주고 가겠나, 그냥 가겠나, 바쁘면. 근데 앞에 와갖고 막 깽알대고 들이대면, 동천이라도 주겠지. 그게 인생이라니까. 저, 여러분들, 제가 안다고 해서 질문하려고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왜 엄마라 하는가? 만약에 엄마라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다른 상징성은 없는가? 상징성은 없는가? 나무에서 전 부분이, 나무의 전 부분이, 나무라는 것도, 목이라는 것도 상징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나무에 갖다 붙여도 틀린 바가 없다. 이 말. 나무에서는 뿌리 끝부터 잎 끝까지 짜서 어느 부분에서든 존재하는 게 뭡니까? 수분, 물. 근데 햇빛은? 햇빛이 만약 뿌리까지 오면? 말라 비틀어져서 어찌 되겠다? 죽는다. 흙이 온 천지를 다 덮었다. 그럼 그 죽는다 산다. 근데 어느 부분에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 있는 게 물이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는 거다. 이걸 엄마라고 불렀다면 과연 엄마만을 의미할까? 아니다. 나를 발육시키고 키운 거니까 이게 내 삶의 스타트도 됩니다. 그죠? 시작도 된단 말이야. 아울러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공부하고 뭐 우리마하고 공부하고 무슨 관계인지 우리마 내가 알기로는 중태인데 우리마하고 공부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왜 인성을 엄마라 하는가? 나로 보면 엄마만큼이나 내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게 내가 태어나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학교 공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공부도 되는데 공부의 모양도 나와 나중에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모양이 나온다니까. 학교 공부뿐만이 아닌 어떤 공부라도 나의 정신세계를 또는 삶의 어떤 윤택함을 주는 인자를 물이라고 본다. 이 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한 가지만 갖고 이해를 하면 재미가 없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이해를 하시면 방송 듣는 분들은 저 사람 계속 그 기초반에서만 놀면 이 반 자체가 이걸 크게 찍어줘야 돼. 기초반, 그지? 응, 기본. 신배. 응, 신배 반이다. 공부한 지 이제 9시간 됐나?
10시간째. 10시간째. 이걸,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근데 오늘 이제 공부가 육친인데, 육친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순환합니다, 오행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나를.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놈을 일단 잡아보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거로 다 바꾸는 그거를 사실 오늘 수업할 거를 스님이 준비를 해줬는데 이게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자. 요 놈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기준점이 된다 했습니다. 아, 이 역학은 이제 자연의 이치를 쉽게 이해하는 게 우리 한 인간이 소우주다 한다, 그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과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소우주라고 본다면, 이 우주의 관계를 인간에게 끌어당기면 가정사에서 이루어지겠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에? 엄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뭐, 어머니, 모친 이런 말 하지 말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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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엄마는 뭐? 정확하게 유지해야지. 친할매가, 외할매가. 그깟 또 싸운단 말이야. 외할매. 세자 이상 말하지 마. 외할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뱃속에서 만들어낸 게 뭐라? 자석. 자석. 이게 뭐 딸 자석이다, 치자. 이게 가슴아 자석이다. 딸 자석이 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내 기준이야. 근데 딸이 딸을 낳았으니까 외손녀 하면 되나? 외손녀. 희한하지? 지금 한 바퀴 돌리고 보니까 외할배의 엄마가 외손녀가 되어 있어. 맞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저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